공채의 영혼 갈아넣기 홈싸로 그렸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들인데 가장 최근에 한 다꾸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딸기로 탕후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집에서 처음 만들어 와가지고 이게 성공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꽤나 이거 탕후루 좋아했거든요. 그때 진짜 거기는 과일도 크고 튼실하고 싸니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탕후루에 들어가는 딸기도 너무 쬐끄맣고 진짜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먹어 보려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 했는데 지금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짠! 이렇게 다 만들긴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게 이게 딱딱하게 안 되고 좀 끈적하게 됐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하는 김에 귤도 같이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조금 물러서 새버렸다. 얘는 귤이랑 붙어버렸네요. 오, 소리 너무 좋았다. 오, 요거 조금 잘 된 것 같아. 띵. 탕후루 세트입니다. 따라란딴. 아우, 예쁘게 쌓아놨어. 응, 예쁘지. 뭐 무슨 딸기 케이크 같아, 그치? 딸기 타르트 같은데. 이거 꼭지 없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왜? 파란 게 있어야 더 예쁘지. 근데 너무 좀 중구난방이야. 잡아 붙들었네. 머리 목도 있어. 안 그래도 좀 그렇게 하긴 했어. 좀 이렇게 모았어. 뭐 하는 거야? 이것은 엄마가 빨리 먹고 싶어서 재촉하는 소리. 웃겨서 흔들리잖아. 마음껏 찍어. 어? 지들끼리 붙었어. 큰일 났다. 이렇게 찌면 된다, 얘. 예쁘지가 않네, 근데. 예쁠 줄 알았는데 비주얼이 이상하네. 아유, 쓴다. 얘 좀 괜찮다. 그래. 이빨이 딸기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탕후루는 홍대 가서 드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신 덕분에 제가 구독자 2만 명에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보바를 보러 블라디보스톡에 잠깐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 가서 이번엔 기념품으로 뭘 사올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집에 저번에 사온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당근크림 좀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아직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만 사야겠죠? 짠! 이거는 보바 할머니께 선물로 드리려고 산 스타벅스 커피예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렇게 한글이 새겨진 예쁜 커피랍니다. 여기 금테 디테일도 너무 예뻐가지고 한국적인 면모이면서도 되게 조형미가 있는 컵 같아서 스타벅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15,000원인가? 15,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리를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는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노트는 10x10에서 한 5,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신년에 계획을 적어둔 건데 좀 분야별로 제가 뭘 해야 될지 적어놨는데
지금 많이 못 지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 올해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 되기. 주 1회 연 52회 브이로그. 올해는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밀렸어요. 세 번째는 공채의 영혼 갈아넣기. 제가 작년에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른 대회 활동도 하느라 공채를 남들만큼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거를 쓸 때가 1월 1일인가 2일이었는데 이때 보바가 한국에 있을 때라서 제가 좀 간지나게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러시아어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이소에서 산 마스킹 테이프 잘라서 붙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스티커도 조금 붙였습니다. 이거는 회색깔 형광펜으로 쓰고 좀 Hi, Boba. Yeah, I love you so much. I was taking a video and I'm taking a video now. I don't care. I love you. Which video are you making? I don't know. I'm just making random videos because I want to post something before Vladivostok trip. Like, I want to make some easy video for this week. At 8 p.m. Mm-hmm. on Sundays. And it was 7:45, and the coach, there was some coach or administrator, he was walking around me, like watching me, like what am I doing? So when he saw that I started to do the gipper extension for my back, he like realized that I'm gonna finish. Yeah, when will you go to 1CB? Today? Today? Maybe in 1 hour? Because tomorrow in the morning, I gotta meet up my friends at 왕십리 station, so I gotta go today. It's better to go today.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다이어리는 제가 연초에 하루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 쓴 건데 스케이트 타러 갔다 오고 자켓을 하나 샀고 산타가 그려진 양말 하나 사고 타코가 아니라 멕시칸 먹으러 가서 파이타 먹었고 뭐 이런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일 있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고 아 이거는 전시회 보러 갔는데 그 전시회에 있는 타이틀 그림을 제가 따라서 그린 거예요. 홈싸로 그렸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들인데 상황심리점에 가서 씁니다. 여기에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 것 중에. 이거는 썸모드에서 산 스티커입니다. 다음 장은 짠! 이거는 여행에 관련된 탁구인데요. 올해 첫 여행이라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메모지로 산 거고요. 영수증이랑 티켓을 달라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마스킹 테이프 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스티커를 또 빈티지 스티커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붙였는데 아 꾸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간신히 4개나 붙였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영어로 글씨체 위에 썼는데 너무 이상해서 다음에 이것만 잘라서 다른 데 붙이려고요. 가장 최근에 한 탁구인데요. 제가 춘천 여행을 친구들이랑 다녀왔거든요. 거기 다녀온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이거는 다이노탱 스티커인데 친구가 예전에 준 게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빈티지 스티커 사면서 같이 팁으로 주셨던 좀 귀여운 아기자기한 스티커인데 원래 이런 게 제 취향이 별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그림이랑 좀 잘 어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고 다음 주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오겠습니다.